울산의 한 특목고에서 교사가 학생들이 작성한 기말고사 답안지를 분실했습니다. 잃어버린 답안지는 한 반 전체 분량이었습니다. 해당 학교는 오늘 재시험을 치렀지만 이 사실을 학부모나 교육청에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이용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 지난 4일 울산의 한 특수목적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영어 과목 기말고사를 치렀습니다. 100점 만점인 이 시험의 객관식 배점은 87점, 단답형 주관식은 13점이었습니다. 그런데 시험 일주일 뒤 2학년 7개 반 가운데 한 반의 학생들이 작성한 주관식 답안지가 분실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. 담당 교사가 답안지를 집에 가져가서 채점하다 잃어버렸다며 학교에 보고한 겁니다. 학교 측은 지난 12일 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 학생들에게 해당 사안을 알린 뒤 오늘 오전 영어 주관식만 재시험을 치렀습니다. 채점을 해서 점수를 얻기로 했다면 그걸 갖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 반 자체만 없어서 나머지 여섯 반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. 하지만 학교 측이 이 같은 사실을 학부모와 교육청에 사전에 알리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학교 측은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보고했습니다. 상상도 못한 일이라서 그 저희들 또 이 부분 매뉴얼을 좀 더 강화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안 생기도록 조치를 이 학교 때 해야죠. 실태 파악에 착수한 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해당 교사의 고의성이 있었는지, 이번 기말고사 과정 전반에 규정 위반은 없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.